백혈병 투병 중인 딸과 그런 딸의 골수 기증자를 찾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에 호소하던 부녀의 이야기 지난 금요일 보도해드렸는데요. 뉴스를 통해 인터뷰가 나간 다음 날 아버지 김기준 씨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딸의 골수 기증자가 꼭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말 한마디는 아빠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소원이 돼버렸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백혈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한인사회에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던 김기준 씨. 병간호로 지쳐있을 김 씨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들이 계획한 낚시에 따라 나섰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김 씨의 예기치 못한 사고. 오랜만에 낚시 나갈 생각에 모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던 아빠의 모습이 딸들에겐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Some church members wanted to cheer him up, give him some encouragement, and they took him fishing to Point Reyes. You know, he's a very, very experienced fisherman. But he was digging the sand for sand crabs, and he had his back towards the water, and a big wave came really fast. 딸이 병으로 아파할 때마다 늘 옆에서 힘이 돼줬던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아빠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손길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것에 딸들은 눈물만 흐릅니다. Like today was her first infusion without my dad. And in the past 2 months, she's seen him almost every day. And in the past couple weeks, my dad's been working so hard trying to get her story out and wanted to make sure that his daughter has a chance to live. So 평소 유난히 김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웃에게 베푼 온정들이 많았기에 주변 사람들도 김 씨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제작진의 안부를 묻고 딸을 도와달라고 하던 김 씨였습니다. He taught us how to be a loving person and how to be loved. And he just hug us and kiss us. And people at church would say, "Oh, 장로님, that's, oh, 닥사 왜 그러냐고." You know, they knew that he was different. You only have to spend a little bit of time to know him, like talk to him, to just fall in love with him. 김 씨가 살아생전 그토록 바랐던 딸의 골수 이식, 한인 골수 기증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의 바람은 김 씨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딸에겐 꼭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좀 너그러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 가지고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